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 따라서 또 믿음의 수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시키는 거 그냥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 창의적이나 또 주도적인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조직을 가꾸고 또 뭐 군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광야로 탁 나오니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힘없는 80어른 이 모세의 말에 그들이 순종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품에 안은 어린아이를 인도하듯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나왔을 때 먼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보자마자 울며 불며 홍해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당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 군대를 다 멸하시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승리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홍해가 열리니 건너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다 보니 목이 마르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물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거나 우물을 판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으니 또 메추라기까지 주십니다. 그들이 새를 키운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또 길을 압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본 적이 없는 그들의 정말 길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즘 말로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을 주시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대로 그냥 가나안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 수고하지 않고 아무 충돌도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불로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즐거운 소풍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순탄한 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 그 연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해결해라 하는 문제를 하나 던져주시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신앙생활 막 할 때는 전에 모르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택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믿어져서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울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아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해서 그날그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신앙생활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니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예수 믿기 이전에보다도 더 큰 고난이 왔을 땐 더더욱 우리는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 해주시더니 왜 이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마땅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짐들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올 때에 너무나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갈아가는 이제 우리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 평탄한 길을 끝까지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끝까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고 가지 않으실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과정이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않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군사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제 품에 있던 아기가 조금 커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이제 교육을 하고 학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때로는 매도 들게 되는 것이죠. 점점 수준 높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계속 그냥 엄마가 옷 입혀주고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강하고 담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피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밥 먹을 때도 코피가 터지고 또 입에서도 막 덩어리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이제 핏줄이 크게 터진 거예요. 근데 막히지 않고 계속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은 계속 파리하게 이제 초라해져가고 몸무게도 막 급격히 줄고 정말 목회하는 목사의 사모 아내로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누워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 자다가 갑자기 코피가 쑥 흘러내려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좀 쉬게 되고 또 코피나 입에서 나오는 피가 딱 멈추게 되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자다가 눈물을 막 쏟더라는 거예요. 왜 울어?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라서 감사해서 운다고. 예. 여러분 오늘 코피 입에서 피 안 나오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홍해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물도 주시고 길도 안내해 주셨다는 것이 이거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전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데 전쟁 앞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과 경제적인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고통이 여러분께 찾아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결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이나 뭐 지금 현대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은 이 지휘관들이 항상 선두에 서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 아닙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오고 군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싸우면 니네끼리 해. 모든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도망간 것입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세는 분명히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피와 또 어떤 살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데 이 지팡이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을 치는 자기 나약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물도 터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한 노인이지만은 아무 힘도 없고 칼 한 자루 들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는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가 물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도 없고요. 재능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 어떤 집사님 보니까 뭐 노래도 잘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어떤 분은 뭐 악기도 잘 또 어떤 분은 뭐 전도도 탤런트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이 은사가 많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학식도 높고 그런데 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나 운전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소뚜껑 잘 돌리고 청소기 잘 돌리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기 친구, 또래 친구도 보니까 뭐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자기는 그런 데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수천, 수만 명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 기도자가 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악한 데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돈이 있어서 풍성하게 과외도 못 시켜주고 좋은 학원 못 보내줘도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셔서 명문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내가 마음껏 정말 좋은 최고의 의료진을 붙일 수 있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자녀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것도 없고 능력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4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 현장에 두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칼을 들고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왕자로서 무술도 충분히 배웠고 누구보다 용기 있고 젊음이 있으니 선두에 서서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쟁보다도 지도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찌 보면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내가 아직은 기도보다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순간이 지금이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먼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할 때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혼자 손들고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두 손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정말 자식 같은 우리 청년들이 칼에 맞고 막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 손 들고 우리 백성 구원해달라,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또 전세가 역전돼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한 10분만 있어보라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벌 쓰는 것도 한 5분만 손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이 80 어르신이 손 들고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든 어른이 그냥 손이 부셔져라고 내려오는 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리는. 오늘 낮에 오전에도 우리 아드님이 아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와서 사무실에서 그런 말씀하실 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겠는데,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겠는데, 아니 뭐라도 하라고 한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긍휼만 바라보는. 너무너무 그런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참 그런 말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사님,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권사님의 기도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그 처절한 기도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그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이르렀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받쳐줬다는 게 뭐예요? 손을 내려놨어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손을 양쪽에서 맞잡아 올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 외롭고 지칩니다. 너무나 처절한 기도, 힘든 기도 오래 하면 피곤합니다. 그때 돕는 자들이 필요하죠. 중보기도자가 필요하고 구역장님이 필요하고 교구장님이 필요하고 구역 식구가 필요해요. 오늘 2부 때도 우리 아프신 성도님에서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저 뒤에서 하는데 적어도 10분 정도가 구역 식구들, 기관장님들 또 뭐 와서 같이, 요즘에 뭐 몇 분씩 그렇게 하는 거 봐도 깜짝 놀랐어요. 한 10분 정도가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무릎을 꿇고 손에 몸에 손을 대고 같이 막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이런 거구나. 가족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협력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심야기도 이런 예배 때마다 자유기도 할 때마다 환우들의 명단을 올립니다. 왜 올립니까? 그냥 누가 아프다는 거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이라도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그 처절한 기도를 생각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기도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그냥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가면서
같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거울처럼 한번 손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뭐예요? 나는 항복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두 손을 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서 영으로 먼저 승리할 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칼을 들라. 첫 번째는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이 물리적인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누구보다 많이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열심히 하루에도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기도하면 누구들도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도 많이 받고, 그분의 눈동자만 바라봐도 10년 전 죄까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영력이 막 대단해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여전도에 이번에 모임에 우리 여전도에 주방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사명입니다. 아니, 건강하신데 젊으신데 좀 하지. 아니에요,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청소나 밥하는 거, 봉사하는 거는 당신들이 하세요. 나는 기도만 할 거예요. 이럴 때 그걸 보고 꼴불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꼴불견.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들어야죠. 균형 있게.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골방 안에 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누구보다 많고 신앙의 연주도 너무너무 긴데 손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떤 봉사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섬김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손끝 해수고로 누구를 보듬어준 적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나간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서를 통해서 소수의 병력을 뽑게 하십니다.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듯이 병력을 소수를 뽑게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이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무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농사꾼이고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자, 나가서 저 아말렉 군대와 싸울 사람 나오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전투에 능한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백성들.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꾼들입니다. 정규군입니다. 이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민들이고 노예들이고 군사훈련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상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룬 분들과 이루지 못한 분들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순종하느냐, 그냥 계속 길을 안내하듯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듯이 홍해를 막 열어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두 종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먼저 발을 디딜 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들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아닌데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이 소수병력으로 이겼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맞서 싸운 대적의 숫자가 적어도 450배에서 500배 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가요. 항아리를 들고 나가요. 무슨 전쟁의 무기가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할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 내가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이 두 종류로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내가 일단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번개를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야 네가 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서슬이 퍼렇고 큰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들고 나간 거 거대한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물맷돌 이 돌리는 물맷돌 조약돌 몇 개 들고 나간 거. 그런데 그 물맷돌이 그 거대한 장수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방어망 있죠.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 방어 시스템 효과를 뉴스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대단한 방어 시스템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 미국과 아마 협력해서 이렇게 만든 기술력 같은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그 방어 시스템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개념의 방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뭐 다른 어떤 신앙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 태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다윗의 물맷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입니다.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칼로 싸웠지만 내가 용기 있게 적과 칼과 창으로 피 튀기는 전쟁을 했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다 해주신 것을 뒤에서 따라간 게 여호와의 니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피 흘리는 순종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비슷한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뭡니까? 모리아산까지 믿음으로 올라가 보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이 응답이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이죠. 두 가지 때와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 보면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지금 이 시간과 상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 이 크로노스, 이 현실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의 저 아말렉 군사들, 저 권세들, 저 세력들, 나를 짓누르고 망하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권세자들, 여러분, 그들의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어떤 크리스천 어른에게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많이 있었죠. 근데 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아, 용서 안 했어요. 다 늙어 죽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정말 끔찍하고 힘든 상사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주고 불이익을 주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일 때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꾸로 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옮겨주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얍복나루터에서 기도로 승리하니까 죽이러 어떤 형 에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끌어안고 내 아우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영적인 권세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가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 쌓는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해서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절망과 과거에 끔찍했던 어려움에서 지금 잘 견디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힘 같지만, 우리의 노력 같지만, 그때 이렇게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기도로 물리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들처럼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향해서 칼 들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